어요 문장을 만들어봐요. 아요 어요 문장을 만들어봐요. 저는 우유를 마셔요. 저는 책을 읽어요. 저는 친구를 만나요.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. 부정어 만들기. 저는 우유를 안 마셔요. 우유를 마시지 않아요. 저는 책을 안 읽어요. 책을 읽지 않아요. 저는 친구를 안 만나요. 친구를 만나지 않아요. 저는 한국어를 안 공부해요.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아요. 아요 어요 문장을 만들어봐요. 아요 어요 문장을 만들어봐요.